그 슬기롭지 못했던 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대처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19세기 콜레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콜레라 이유를 콜레라가 왜 이렇게 그 19세기를 창궐하게 됐는지 다들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이것이 콜레라 균이고요. 요거는 1960년대에 변종된 콜레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 콜레라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엘토로 콜레라에서 굉장히 그 마일드하고 별로 이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은 그런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그라운 음성 감균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9세기 말에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이 이것이 콜레라균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쁜 이 컬러색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이쁘게 잘 찍은 겁니다. 자, 원래 콜레라는 인도의 풍토병이에요. 인도는 전염병의 보고라 그래서 두창도 가지고 있고 뭐그 콜레라도 가지고 있고 워낙에 전염병이 많이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종교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1815년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 국가예요. 정말 그 웬만한 화산 폭발은 중요한 거는 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이 사진 보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탐보라는 아닙니다. 1815년에 사진을 찍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터진 화산을 찍은 건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산에 탐보라 산이 굉장히 큰데 3분의 2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뭐 엄청 컸네요. 어마어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폭탄 뭐몇 개가 터지는 그러한 그걸로 이제 그 화력을 가지고 이제 폭발을 했는데 자, 폭발을 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화산재가 남죠.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쫙 깔립니다. 한참을 깔리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태양의 그 열을, 태양의 빛이 통과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죠. 자, 근데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는 바다가 지구의 사실 상당수가 바다잖아요. 그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진 겁니다. 인도양의 수온이 낮아졌습니다. 콜렐라균은 원래 짜고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양에 잘 서식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변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이를 한 거죠. 자, 그 변종 콜레라에 인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갠지스강 델타 마지막 이제 그 바다로 가기 전에 그 삼각주에서 벼농사를 했는데 그 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거 콜레라 증상으로 죽기 시작했고 당시에 인도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팬데믹이 됐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팬데믹이 되려 그러면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삼박자가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균이 일단 이제 변종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면역력 이 전혀 없는 새로운 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바로 그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군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본토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됐고요. 영국이 당시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도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 지점이 많았습니다. 중국 남부로 얼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오면은 어떻게 되죠? 옮기겠죠. 그렇죠. 한반도에 금방 오죠. 네. 1817년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3년 뒤에 중국 남부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조선에 옵니다. 순조 21년. 그래서 음력 8월 13일 평안도에서 10일간 1000명이 사망하고 1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치사율이 진짜 네, 그래서 그리고 바로 또 다음에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해안 지방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1820년 그 중국의 콜레라가 유행할 당시에는 이거를 진성광란이라고 불렀어요. 광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토사광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토사광란이 바로 이 그 콜레라라는 이름조차도 모를 때 생전 처음 보는 병인데 사람들이 뭐 계속 쏟아내면서 결국은 이게 탈수 증상으로 죽는 거거든요. 몸의 70%가 수분인데 70%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전해질이 분해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라 환자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수분이 하나도 없는 말라서 죽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대 질병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광란이 있어서 이거를 진짜 광란이다. 그래서 진성광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영어가 들어오면서 콜레라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음이 비슷한 호열납, 일본에서는 호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자, 이것이 그 광란 콜레라에 대한 이제 중국의 의서인데 1820년에 콜레라가 그 유행했는데 이 의서는 1902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많은 죽음을 앞두고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의서로 나오기까지 8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서에 나타나는 거는 이미 사실 100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훈공, 야오신공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광란서부터 콜레라까지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콜레라 치료의 최선은 예방이다. 미리 막는 거 이상의 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미리 그 콜레라를 막아주는 벽온단, 납약이라고 하는데 먹으면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약을 많이 먹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렇게 지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조선은 어땠느냐? 8월에 10일 동안 1,000명 사망했다고 보고가 평안도에서 왔죠. 왜냐하면은 이게 병이 만주를 타고 평안도로 와서 그 경기도를 지나 한양에 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무역 루트예요. 그 중국과 교역하는 무역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0명 중 한두 사람도 살지 못했다. 90%라는 거예요. 90%. 80%, 90%. 그래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하면서 이후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시기에 나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세도 정치 시기였어요. 정순왕 후에 그 안동 김씨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도 정치가 외척들의 정치가 발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비선실세. 네, 그렇죠. 그 외척들은 국가가 중요할까요? 자기네 가문이 중요할까요? 가문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네 가문이 그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자금을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온갖 부정부패 돈을 받고 매감매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그 외척들의 그 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제대로 그 좋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돌림병이 번지어 팔도에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난리를 치를 것 같아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심한 장마가 계속되어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가름이 났으며 경기와 양서 지방에는 양서라는 거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신을 당시에 또 청나라에서 사신까지 왔어요. 이때 이제 왕을 비판합니다. 지금 왕의 대책이 전례를 인습할 뿐입니다. 옛날에 하던 여제 지내고 아픈 사람 뭐 오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아프다 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병이니까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작동을 안 하는데 왕은 너무나 옛날 그대로 그냥 그 루틴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상소문입니다. 당시 이제 그 상소문인데 나같이 무능한 신하가 있으니까 저를 파직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이걸 잘 읽어보면은 신하가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따우로 할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 상성문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조선의 대응책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방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성에서 여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율청에서 환자한테 이제 그 쌀을 주고 거적을 주고, 그 다음에 약재를 공급하고 시체 매장을 하고. 그런데 소용이 전혀 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이죠.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이러한 기존의 매뉴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